영화 선물은 그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앞에 자기가 과거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한 남자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그런 코믹한 드라마입니다. 청년 창업을 위해서 준비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과거와 현재를 같이 엮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타임슬립이라는 소재를 가져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소재부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청춘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대본 자체가 이런 타임슬립이라는 소재를 굉장히 재밌게 잘 풀어내고 있어요. 게다가 또 허진호 감독님 예전부터 되게 존경했는데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기대가 많이 됐고 아이디어가 아주 많이 나오세요. 리허설하면서도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들 매 테이크 갈 때마다 새로운 디렉션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이렇게 캐치해내시는데 그게 결과물로 봤을 때 되게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희 선물에 나오는 저희 배우분들 신하균 선배님부터 준면 오빠, 수빈이, 민석 씨까지 다 너무 성격이 좋으셔서 하루하루 즐겁게 촬영했고 전체적으로 코믹한 요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밝고 그렇지만은 청년들이 창업하면서 느끼는 애환들도 같이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청년과 또 지금의 기성세대와 간의 어떤 그런 케미들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균 씨는 저는 같이 처음 작업했는데요. 워낙 정말 연기를 잘하는 배우고 또 그런 유머가 있는 연기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같이 작업해보고 싶었던 생각이 많았고요. 현장에서 작업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유쾌했고 또 저랑 작업을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김준변 배우는 굉장히 선한 느낌이 있는 배우 같아요. 순수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극 중에 하늘 역이랑 잘 맞았던 것 같고요. 작업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고 그 아마 김준변 배우의 다른 면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슬기 배우는 워낙 재미있는 역할을 많이 했던 배우고요. 어떻게 보면은 영화가 좀 더 밝고 그러면서도 코믹한 요소 들어갈 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면을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유수빈 배우는 그 엑시트라는 영화에서 짧지만 존재감 있게 나왔었고요. 또 우리 이번 선물 영화에서도 아주 중요한 감초 같은 역할을 많이 해주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유수빈 배우의 어떤 재미난 연기들을 한번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춘들의 반짝인 아이디어가 타임슬립을 만나 정말 유쾌하고 재미있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좋은 취지의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선물 같은 영화를 보시고 청춘 여러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춘들의 패기 넘치는 열정 선물에서 확인하세요. 선물? 선물. 선물? 선물! 화이팅! 화이팅!